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좀 해보죠. 제일 먼저 이 MySQL 콘솔로 접속을 해서 MySQL 모니터를 실행을 시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여기서 패스워드는 우리가 지정했던 거, 만약에 다른 걸 하셨으면 다른 패스워드를 쓰시면 되겠죠. 111111 엔터를 칩니다. 자,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는데요. 지금 생성하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테이블들을 카테고라이징한, 그룹핑한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아시죠? 자, create database open tutorials에서 open tutorials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. 자, 생성이 됐고요. 그러면 자, 생성했으니까 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야겠죠? 자, use open tutorials를 입력합니다. 자, 뒤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찍어주셔야죠. 자,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요.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자, 다시요.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땅 치면 topic이란 이름의 테이블이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된 거죠.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이 topic이라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붙여넣기 하고 복사하고요.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,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한글이 깨져서 그래요. 자, 세팅을 바꿔서 여기 인코딩이 UTF-8으로 안돼 있으면 UTF-8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저는 잘못됐으니까 자, 여기 있는 테이블을 한번 삭제를 해야겠네요. select from topic 하면은 이 테이블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. 자, 근데 지금 역시 깨졌어요. delete from topic 하고서 where문을 주지 않으면 이 topic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이 데이터들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. 자, 삭제를 했고요. 여기 있는 것을 다시 붙여넣기를 하겠는데, 자, 제가 뭔가 또잘안 됐네요. 자,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에서 이번에 한글이 잘 나왔죠? 자, 여기서 엔터를 치고 여기서 select from topic 하고서 엔터를 땅 쳐보면 자, 잘안 나오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 g라고 하면 한줄한줄 이렇게 표시가 되죠. 그래서 여기 입력되어 있는 게 id 값이 5인 것은 타이틀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제목이고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한글로 잘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이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이 PHP 자바스크립트, HTML, CSS 이런 코드들이 있잖아요. 이 코드를 서버에다가 적용시켜서 이 우리가 지금 등록한 데이터베이스랑 결합한 다음에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면 이번 시간은 다 끝나게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실서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다른 말로는 디플로이라고도 부릅니다.